좋아서 웬만하면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여행하는 느낌도 있고요. 분위기도 태국 분위기 나고요. 굉장히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가 한국인가요? 태국인가요? 따로 멀리 여행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오늘 한번 지치신 분들 절절절 물이 흐르는 소리 들어보실까요? 기분이 절로 좋아지겠어요. 일단 느낌. 네, 일단 좋았고 사진 찍기도 되게 예쁜 곳인 것 같아요. 되게 부유한 느낌이 나요. 가난하지만 여기서 먹으면 부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받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어? 이게 뭐죠? 쉬림프 파타이요.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든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여기는 파타이 위에 오믈렛처럼 계란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보는 게 더 보는 맛이 더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져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달걀과 파타이의 이색 만남 쉬림프 파타이 오믈렛. 오, 신기해요. 벌집 모양의 달걀이 올라가 있어 독특한 비주얼에 한 번. 오믈렛 안에는 파타이가 들어가서 반전 매력에 두 번 가하게 된다는데요. 매콤한 파타이와 달콤한 달걀의 만남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조합이죠.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손님들 너도 나도 한입에 먹자마자 감탄을 하는데요. 입에서 퍼지는 달콤한 맛의 향연. 심지어 이분은요, 한입 먹었을 뿐인데 웃음꽃이 폈어요. 면이랑 숙주랑 같이 섞어 먹으면 이게 아삭하고 맛있어요. 꼬들꼬들한 면인데 빵콩이랑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고소함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색적인 슈림프 파타이 오믈렛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양파와 당근 등 채소와 1시간 정도 불린 쌀국수 면과 함께 소스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불향을 입힌 후 주인장이 특별하게 조리하는 게 있었으니.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오믈렛에 들어가는 계란 지단 만들고 있습니다. 아. 계란 지단이요? 네. 지단을 그렇게 만드세요? 네. 조금 특별한 파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다가 속이 조금 비치는 오믈렛을 만들게 됐습니다. 비쳐요? 주인장만의 비법으로 만들어낸다는 지단. 모양을 잡고 살짝 구워주는데요.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림 같아요. 그리고 파타이 위에 이불처럼 덮어주는데요. 여기서 음식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재료. 고수를 올리면 끝입니다. 쉬림프 파타이 오믈렛 완성입니다. 평범한 파타이는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쉬림프 파타이 오믈렛.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중간중간 그 숙주가 씹히는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태국 그 특유의 감칠맛이 있잖아요.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정말 심쿵해. 심장이 떨리는 이 음식 한입 먹어보는데요. 매콤한 맛과 부드러운 달걀이 살살 입안에서 녹는다네요. 계란은 약간 좀 부드럽고